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건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제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하여 잡아가지고 서기관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라도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단계는 한계가 없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지배하면 할수록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저가 지금 정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니라니까. 아직도 한참 달려야 돼. 아멘. 한참 달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 자랑이 떠오를 때, 내 과거에 있잖아. 있잖아요. 이렇게 눌려 있을 때는 괜찮아. 통제를 받을 때는 괜찮아. 통제 밖에 딱 나가면 딴짓 탁 하잖아. 숨어서 딴짓 다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더럽히는 거지. 분위기 확 들어버리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숨겨진 견고한 진, 자기 고집, 자기 자아, 선입관념,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기질들을 성령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굴복이 되어야 돼. 굴복이 되어서 십자가는 내가 뭐라고? 자기 부인에서 전 없습니다. 주님 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지금 생각하지만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오, 천지가 사람 소리잖아. 그런 교회에 생명이 있더냐고. 생명 없어.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 성령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역사하는 거야. 때문에 하나 되는 비결은 자기들의 생각을 쉘이 맞춰가지고 회의에서 일치를 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응? 장로교는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진 교단이야. 절대 회의하면 안 돼. 여러분 너무 회의하지 마세요. 부서에서 너무 회의하지 마. 기도만 하지 회의하지 마. 물어볼 거 뭐 있어. 합시다 하면 끝나지. 일하기 위해서 하지. 아멘 합시다. 뭐들 밤 12시까지 뭐 하나 했더니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괜히 외로우니까 저것들끼리 기대어 있는 거야. 그런 시간 보내지 마라. 그 망할 징조야 그거. 외로울 때 주님이 얼굴 보라 그랬잖아. 외로울 때 피자를 먹으라 그런 거 없어. 잠시 뺀지는 될 수 있지만 처방이 안 되는 거라니까. 어? 꾸중물 마시는 거라니까. 주님께로 가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을 받은 것하고 충만 다른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매일 deny yourself 하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I die every day 나 매일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또 고백한 내용 중에 갈라디아 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물어봅시다. 바울이 자랑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 바울보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없어. 근데 탁 성령 받고 보니까 그 자랑거리가 아니더란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야? 십자가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것도 자랑이지만 자기 개인적으로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나를 부인하는 게 내 자랑이라는 거야. 내가 나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단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움받는 유일한 길은 잘난 체하고 자기 소리 내고 이름 내고 얼굴 내밀고 하면 주님이 버려요. 뭐 해야 되느냐? 자,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능력은 내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언제 역사하느냐? 내가 죽을 때 역사하는 거야. 뭐 할 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귀신이 자살하라고 뛰어내려요 하면서도 의식은 살아있으니까 하다가 물러서 죽는 게 힘들다. 아시겠어요? 죽는 것도 용기가 있어서 죽어야 돼. 용기가 있어서 죽는다니까. 내가 예전에 1000m 밑에 낭떠리 서가지고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다가 내가 못 뛰어내렸다잖아. 그 용기 없어 그거. 자기 부인이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정복하는 거야. 자기 마음만 정복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외부 환경이 나를 망가뜨리잖아.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야. 근데 그걸 죽어도 고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 근성을 설득시키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식 둘이 핀다고 사람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분노가 확 끓을 때 주님 나는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거든. 아멘. 그리고 막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확 설 때 주님 저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부인만 자랑한다는. 아멘. 자기 부인을 자랑거리로 삼는 거야. 아멘. 나는 매일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하다 자랑하다 그렇게 부인하다 부인하다 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내가 부인할 때 은혜가 성령 충만해지는 단계가 너무 쉬운데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하려 하니까 가슴이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이 오는 거야. 이해가셨죠? 오해를 참는 아픔들, 비난을 참는 아픔들, 속이 뒤집히는 아픔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참느냐? 죽어 참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냥 죽어. 따라합시다. 주님, 저 죽습니다. 다시 주님, 저 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그 과정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다고 그래서 흔적이 있다는 거야. 십자가의 흔적, 고통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잔잔한 일을 할 때 헷가닥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만 영향을 미치지 교회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헷가닥하면 교회 말아먹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주일이면 가난한 교회 문 닫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헷가닥하면. 그러면 지도자는 그 어떤 바람에도 자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경험했겠으며,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어. 고통 없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 여자들, 여러분, 이쁘게 다니는 여자들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새벽 3시 일어나 화장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움은 고통의 산물이에요. 영혼이 아름다우려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아팠던 흔적이 아니야. 자기 부인의 흔적.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잖아. 고통스러워도 말하지 않는 거야. 슬퍼도 말하지 않는 거야. 억울해도 따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약간의 상처를 준 사람과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행위가 돼. 다 지체잖아. 손가락이 아프다고 눈가락 주시봐. 어? 그러면 몸이 상하잖아. 여러분 기분 나빠. 다른 사람 상처 주면 내가 슬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슬프다니까. 주님도 슬프고. 아름다움은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아멘. 참아야 될 때는 끝까지 참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는 끝까지 입 다물고,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돼. 그걸 막 폭탄을 던져가지고 아이고 다 죽자 다 죽자 다 죽자 그래. 그 마귀 하는 짓이잖아. 본인이 한번 해볼까? 아, 우리 죽자 죽자 다 죽자. 네 생각나지? 아, 위대하신 여인이요. 아, 귀신이 딱 나더니 야 죽자 우리 다 같이 죽자 까까까 웃으면 다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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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거짓 하는 거야. 그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거야. 한 번씩 주님이 세포가 녹아내리는 고통에 쌓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래야 믿음이 생겨. 그 고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뚫고 나갈 수 있어. 교만을 뚫고 나가고 자존심을 뚫고 나가고 지사랑을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삶의 마디마디마다 고통이라는 게 있어. 진한 고통으로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지. 고통 없이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너무 가벼워. 아무 산들 바람에 흔들리게 돼 있어.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막 열정 있고 막 얼굴 붉고 막 우와 이게 아니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뭐라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40년의 인본주의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육체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야. 성령이 나를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니까 얼마나 많이 아파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겠냐고. 그런데 주님 안에 신비 하나가 있어요. 그 신비가 뭐냐면 제가 금식할 때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금식할 때 배가 고프면 창자가 끊어지도록 배가 고파요. 막 뒤틀리고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하루만 참는 게 아니고 수십 일을 참잖아. 수십 일을 참으려고 하면 그걸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쳐.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옆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라고 막 그러다가 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던 한 분이 38일 만에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이 사람은요 의지로 했어요.
기질이 그런 사람이 내가 잘 알아. 나 같은 교회에서 생겼으니까. 그건 충격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내가 금식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고 자기 의지로 했는데 30일쯤 되니까 완전히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막 도저히 한계 지점에 이르렀으면 40일을 채우는 게 의가 아니잖아. 아멘. 은혜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40일을 해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모가 미련태기가 돼가지고 어? 이 이틀만 하면 끝나는데 왜 이틀 지금까지 한 게 아깝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버텅겨가지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했다가 결국은 정신 돌게 만들고 죽었어요. 정말 비극이지. 40일을 채우는 게 의의가 아니야. 여러분의 의지로 참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고통을 내 의지로 참아내는 버릇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뭐가 아니다? 금식이 고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금식이 고행이 아니, 금식은 행복이에요. 자유예요. 은혜가 와서 금식하면 정말 배고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 힘으로 그걸 참아내려고 하니까 막 돌아버릴 것 같지. 그럴 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수호는 죽었다 하는 거야. 아멘. 주님 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정말 신비로워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배고픔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 의식으로 고백하는 이 말이 능력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곳이에요. 영적 전쟁 정상은 죽어가는 곳이지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내가 부인되어져 내가 부인되는 분량만큼 되는 거야. 주님은 내 안에 자기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쓰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아멘. 난 없어야 되지. 난 없어야 되지. 주님만 있을 뿐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 비법이 뭐냐? 맨날 죽는 거야. 여러분도 바울보다 잘난 게 뭐 있어? 못했으면 못했지. 학벌이 많아, 재물이 많아, 권력이 많아. 사울보다 훨씬 못해. 그런 그도 매일 죽느라고 고백했잖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단계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빛으로 쓰셔요. 딱히 그러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리 몰아가신다니까. 그런 여건소로 가신다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에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 성령 충만의 비결은 딱 하나야. 자기 부인이야. 주님 나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으로만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다. 아멘. 억울한 일 있어도 따지지 마. 나 죽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비난을 들었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교회가 상처가 되잖아. 손가락이 아프면 그냥 참고 있어봐. 그럼 다 나사. 아멘. 났다고 하나님이 눈주시 사서 이러면 탁 개판 만들지 마. 진짜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다 하나님 나 단련시키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딱 아침에 눈 뜨면 주님 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위대해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고백하며 주님 전 없습니다.
주님 저 죽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인성이한테 내가 막 있는 말 없는 말 내가 쉐리가 억울하게 만들어놓으면 부글부글부글부글 끌어올라. 주여 주여. 나중에 참다 참다 내가 좀 빡 터져버려. 왜 그럴까? 안 죽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크게 못 쓰임 받는 거야. 큰 인물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없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똥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눈물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 교회를 위해 자신의 억울함을 치고 홀로 십자의 그 디아돌로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은 자기 정복의 분량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아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살게끔 하는 방법은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 이사 갑시다. 나를 이사 보냅시다. 북한으로. 아멘. 마귀도 북한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 다 알아. 던져버리면 돼.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찬송합시다. 치워라. 불 밝은 불만 좀 줄여봐. 은은하게 켜놔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여러분, 우리의 고지가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내게 손에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축복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리라. 내가 나를 비우리라.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전 죽었습니다. 이 고백 매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 안에 나를 드러내 주세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주님 내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